안녕하세요. 살면 살아가며 배우는 강수진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저희 부엌에 오셨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뭘 먹지, 내일은 뭘 먹을지 아침 먹고 점심 걱정하고 점심 먹고 저녁 걱정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서 저도 뉴욕에 있는 오빠 또 남동생 가족들과 이틀에 한 번 정도씩 연락을 하는데요. 정말 이제 집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뭘 해먹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지치는 하루하루라고 하더라고요. 뭐 미국은 특히 또 샐러드도 많이 드시는데 저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샐러드로 좀 먹어보려고 요즘 노력하고 있어서요. 오늘의 메인은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제가 먹어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주 딱 맞는 그런 레시피고요. 그리고 별로 잘 안 질려요. 거기다가 뭐 고기류, 또 생선류, 해물류 이런 데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또 특히 뭐 계란 샐러드, 닭가슴살 샐러드. 근데 딱히 닭가슴살 아니더라도 되죠. 뭐 닭 안심도 되고, 또 소고기면 뭐 안심, 등심, 갈비살, 철불백이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연어도 괜찮고 새우도 괜찮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재료들을 좀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준비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닭가슴살 샐러드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메인은 드레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어저께 닭가슴살 사서 미리 좀 이렇게 익혀놨거든요. 닭가슴살은 이렇게 익혀서 한 3-4일도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 조금씩 꺼내서 샐러드 만드실 때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저의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일단 닭가슴살을 깊이가 있는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일단 구워줘요. 후춧가루 조금 뿌리고 굽기 전에 칼집을 내죠. 왜냐면 닭고기는 좀 늦게 익잖아요, 안에까지. 그래서 칼집을 몇 군데 내서 브라운 색깔, 밤색 색이 날 정도로 뒤집으면서 이렇게 닭고기를 좀 익혀줍니다. 그런데 이건 다 익힐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너무 또 탈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밤색 기운이 표면에 나타나면 그때 물을 부어줘요. 거기다 그래서 물을 붓고 이제 익히는 거죠. 물을 잠길 정도로 자작하게 부은 다음에 미림 같은 거나 소주를 조금 넣으셔도 되고, 냄새 잡기 위해서 그런 알코올류를 조금만 넣어주시면 이제 잡냄새가 없어지죠. 뭐 마늘이나 이런 건 넣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에가 충분히 닭가슴살이 익은 다음에 건져내죠. 저는 며칠 동안 냉장고에서 이렇게 넣고 한 3-4일은 먹습니다. 그래도 맛은 똑같아요. 따뜻하게 드셔도 되는데 이렇게 차갑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베이커리 같은 데 가면은 뭐 닭가슴살 샐러드 하면 닭가슴살 샐러드가 냉장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죠. 일단 뭐 여러분들 집에 뭐 있으세요? 연어가 있던 아니면 뭐 소고기가 있으면 그런 걸로 그냥 닭가슴살 대신이다 생각하고 만드시면 됩니다. 뭐 따로 장 보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있는 냉장고에 있는 채소들이 양상추, 그리고 미니 피망, 큰 피망도 상관없고 파프리카도 상관없죠. 그리고 아보카도, 그리고 양파, 토마토, 그리고 집에 오이가 있길래 오이는 잘 안 넣었는데 오이가 있으니까 오이도 넣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다 씻어놨고요. 이제 썰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꼭 드레싱에 필요한 이제 재료들이 있어요. 설탕, 저는 브라운 슈거, 약간 흑설탕이나 네, 그런 거 사용하고요. 그리고 소금, 그리고 씨 겨자인데요. 그냥 우리나라 그런 겨자 말고 약간 외국 겨자인데 우리가 스테이크 먹을 때 찍어 먹는 그런 거죠. 너무 많이 으깨 놓은 건 아니고요. 씨가 이렇게 같이 보일 정도? 이 정도의 씨 겨자 이런 거 장면 하나 사놓으시면 샐러드 드레싱 만들 때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식초 써도 되고요. 와인식초가 있어서 오늘은 와인식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와인식초 하나 있어도 샐러드 드레싱 만들 때 좋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이제 올리브 오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렇게 하면 오늘 맛있는 샐러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된 야채들을 일단 제가 이거 씻을 때도요, 큰 잎으로 씻지 말고 잘라서 손으로 좀 뜯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씻으면 더 잘 씻기겠죠? 씻기도 쉽고요. 네, 이렇게 혼자 찍다 보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
토마토를 여러분 제가 보시나요? 너무 멀다 죄송해요. 토마토는 좋으니까 잘 먹게 될까? 이럴 때 좀 드시는 게 어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오이도 좀 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이를 좀 뿌려주고 미니 파프리카를 아니 피망이라고 했나? 뭔지 모르겠네. 그렇게 많이 안 넣기로. 네. 근데 몸이 좋으니까요. 어우, 향이 나네요. 이제 아보카도 지금 거의 다 익어가지고 이렇게 더 잘 벗겨지네요. 아보카도. 아, 여러분 이거 영상 잘 보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아보카도도 이렇게 제가 이걸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브라운 밤색으로 됐죠? 좀 그 이런 칼집도 보이시나요? 이걸 제가 딱딱 뜯어가지고 넣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네. 좀 단백질이 부족하다 아니면 한 끼 식사를 먹는다 하면 닭가슴살을 좀 많이 넣어야겠죠. 아, 이것도 좀 적다. 좀 더 충분히 넣겠습니다. 이거 닭가슴살 삶을 때 진짜 잘 익어야 돼요. 두꺼워가지고 엄청 잘 안 익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한 물을 여러 번 넣으셔야 될 거예요. 자, 닭가슴살 샐러드가 완성됐습니다. 뭐 여기 소고기도 되고 다 좋으니까요.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제가 드레싱 만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레싱에 필요한 것이 양파거든요. 양파를 어쨌든 뭐 잘게 다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주 작게 다져주는 거예요. 썰어주는 거죠. 다지는 게 아니라 썰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자 양파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양파에다가 드레싱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서 자 설탕 이게 조금 작은 스푼이긴 한데 그래도 커요. 그냥 티스푼 하나 정도면 되는데 더 맛있게 드실 거면 하나 반 그렇게 넣으시고요. 소금은 제가 소금은 좀 잘 안 먹어요. 그냥 한 줌? 한 줌도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식여자 있죠. 이 식여자는 이건 제가 1인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1인분 더 나오죠. 근데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적당량을 근데 지금 이제 닭가슴살이 들어가니까 반 티스푼 그런 다음에 식초 식초는 똑같은 스푼으로 하나 이것도 기호에 맞게 드시는 거라서 한 둘 한번 조금씩 넣어주시면서 좋아할 만한 적당량을 찾으시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는 올리브 오일을 하나 둘 네 이걸 섞는 거죠. 한번 찍어서 먹어봐야지. 이제 여기에서 자기 기호에 맞게 저는 조금 더 식초를 지금 넣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겨자를 많이 좀 더 넣으셔도 그렇게 맵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뿌려놨다가 먹으면서 모자라면 이제 더 넣어서 맛있어 보이죠? 양파가 진짜 맛있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닭가슴살 샐러드 어때요 여러분? 맛있을 것 같죠? 아, 제가 오늘 혼자 촬영하느라 막 얼굴도 약간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이렇게 채소와 고기나 이런 해산물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맛있게 한 끼 정도는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겨자씨 이 드레싱은 질리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비비아나도요 요즘 온라인 수업 하느라고 힘든데 한 끼 정도는 이렇게 먹으니까 굉장히 좀 잘 먹더라고요. 뭐 물론 매일매일 똑같은 드레싱은 좀 그런데 제가 다음 기회에 또 간장 소스로 간장으로 만드는 그런 드레싱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저보다 더 잘 만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그냥 저의 방법? 강수지가 즐겨 먹는 드레싱 뭐 이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볍게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그렇게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밤 9시 라이브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날 때 저의 낭독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슬프고 괴로운 일을 만나거든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괴로운 일은 앞으로도 있을 일이고 다른 사람들도 당하는 일이다 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은 오늘 처음 있는 괴로움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던 일인데 다만 지금은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게 되었을 뿐이다 라고. 당신을 괴롭히고 슬프게 하는 일은 단지 하나의 시련일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쇠는 뜨거운 불에 달구어야 강해집니다. 당신도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을 통해서 더욱 굳센 마음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